택배 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서 누구세요? 아, 신곡 냄새가 난다나? 7킬 내가 난다나?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네, 둘, 셋. 해피닉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다운, 레드벨벳스러운, 오직 레드벨벳만이 할 수 있는 컨셉과 음악으로 케이팝의 정점이 된 그룹,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꽃가루를 날려 복죽을 더 크게 터뜨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아, 웰컴입니다. 이렇게 생낮에 아티스트분들 오시기가 쉽지 네. 않은데 너무 고마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So thank you. 아, 근데 오늘 텐션이 다들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분이 좋아요. 아. 일단 먼저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웬디 씨부터. 아, 네. 우리 가요광장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디스 이즈 연말 조이 시작이다. 연말이 와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연말 조이 언제 시작하는 거? 아, 좋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친근하지만 생초면이죠. 아, 웬디 씨랑은 네, 저랑은 빼고 네, 네 영스 네. 하실 때 또 DJ로 해주실 때 네네네네. 게스트로 한번 해준 오빠 맞아요. 나갔었어요. 네. 그때 같이 또 뵀었는데 네.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기다요. 진짜요? 동기예요? 데뷔 동기예요. 2014년? 예! Yeah!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10년 차, 네. 진짜 10년 차가 됐나요? 네. 됐어요. 버티고 버텼더니 어떻게 됐나요?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또 데뷔 동기로서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슬슬 환영 문자가 막 오고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떠세요? 약간 KBS 오셨는데 슬기 씨 오늘 느낌 어때요? 약간 KBS 라디오 느낌. 저는 이렇게 또 취재진분들, 기자님분들과 네.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니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팬들이 그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저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저를 레드벨벳인 양 너무 따스럽게 쳐다봐주고 있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빨간 맛과 피카부까지 다쳤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흔쾌하게 막 되게 호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최고예요. 진짜. 너무 착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여섯 번째 멤버라 하고 말을 해도 모를 만큼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르르 이렇게 그건 아니죠. 아니 오늘 의상도 그렇고 네. 너무 상큼하게 우리 의상 자체가 약간 베이지 톤으로 네. 좀 맞춘 것 같아요. 땡큐.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근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문제가 살짝 생겨가지고요. 지금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대신 나중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풀 영상 올라가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박솔님께서 문자 왔어요. 우리 조이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레드벨벳 얼굴 폼 홍용적. 홍용적.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네, 폭력적으로 예쁘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요즘 뭐가 계속 많이 생기니까 정말 어렵다. 진짜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야채러비님의 문자 우리 예리씨 읽어줬어요. 레드벨벳 7킬 전곡 너무 좋아서 맨날 출퇴근길에 전곡 재생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전곡 너무 좋아서 맨날 출퇴근길에 전곡 재생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레드벨벳 음악을 들으면요 막 뭔가 막 내가 나도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꿈과 희망. 모르겠어. 내가 뭐라도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돌아버려. 막 미쳐버려 진짜. 많이들 기대하셨을 거예요. 우리 팬분들도. 닉네임 아리랑님 문자 우리 웬디 씨 읽어줬어요. 레드벨벳 멤버가 6명이었나요? 은지님도 멤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뭐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낸스 어때요? 낸스? 낸스. 낸스 잘 어울려요. 영어 이름 낸스. 낸스. 야. Hey Nancy. Yeah, hello, hello Wendy. Yeah. Yeah, yeah,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길게는 못 가네요. 네, 길게는 못 가요. 아, 계속해서 레드벨벳에게 궁금한 질문, 신박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목격담 제보 환영합니다. 참여 방법은 우리 슬기씨가 안내해 주세요. 네.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으흠.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은 추첨을 통해 브런치 매장 이용권 보내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바쁘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레드벨벳이 가요광장에 찾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레드벨벳의 정규 3집이 발매됐습니다. 야, 보면 진짜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나는 안 쉬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연말 조이가 또 탄생을 했잖아요. So shy girl. 약간 진짜 안 쉰 것 같아. 항상 음악이 나왔고 항상 네. 공연을 했고 항상 무대 위에 있었고 역시 나의 데뷔 동기들입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네. 이번 앨범 특히나 어떤 앨범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웬디 씨가 소개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소개 멤버. 네, 오늘은 조이. 아니, 연말 조이. 아니, 보니까 이게 제가 아이돌 분들이나 걸그룹 분들, 보이그룹 이렇게 모셔보니까 각자 그날의 소개 멤버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조이 씨. 오늘, 네, 저한테 맡기시는데, 언니들이. 네. 말 너무 잘해요. 네, 저희 이번 앨범 7킬은 6년 만에 나온 저희 정규 3집이고요. 총 10곡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타이틀곡 7킬은 고요함을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고요. 네, 그래서 상대로 인해서 내 세상이 깨지고 비극이 되었지만 후에 내가 성숙해지고 그 상대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붙잡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가사가 보이는 뭔가 비극적인 밝은 비극. 아, 밝은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칠킬이 들어간 앨범입니다. 완벽하네. 밝은 비극. 나 완전 방금 셰익스피어인 줄 알았잖아요. 밝은 비극. 아니, 진짜로 무대를 봐도 그래. 밝은데 뭔가 아련하다. 맞아요. 밝은데 여기가 뭉클해가지고 네. 무대를 보고 있어도 뭔가 밝은데 진짜 비극. 무슨 느낌인지 네.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이 사실 워낙 올라운더니까 이번 노래는 또 새로운 시도가 있더라고요. 웬디스. 네. 랩도 하셨습니까? 제가 좀 랩을 좀 하죠. 이러다가 정말 쇼미더머니 나가시겠어요. 그까지는 어떠셨어요? 뭔가 근데 사실 좀 랩한 거를 뭐 픽하부 때도 살짝 약간 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근데 이번 랩이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톤을 잡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약간 이 가사들에 따라서 약간 영어 랩 같은 건 좀 괜찮은데 이제 가사들에 따라 조금 힘들더라고요. 있지, 가사가 있지. 봐봐 많이 달라졌지. 근데 그 뒤가 내가 제법 변했지. 약간 이건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해. 이런 느낌이네. 이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래도 극복을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하시고 그럼 네. 김진표 씨한테 가서 여쭤보시죠. 고런 스타일로 약간 다음번에 할 때 한번 자문을 네. 구해보셔요. 네네. 그것도 좋겠네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팬분들이 또 사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우리 조이 씨의 또 찰떡 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나는 너무 재밌는 게요. 녹음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앉아 계시지만 네. 가끔 녹음 비하인드 보면 머리를 정말 여기까지 막 연필 꽂고 막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찰떡 랩 녹음할 땐 안 힘드셨어요? 조이 씨?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이번 앨범이 좀 그동안의 그런 규칙? 뭔가 멤버가 이렇게 부르는 파트의 규칙을 좀 깼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는 멤버가 랩을 하기도 하고 랩을 많이 하던 멤버가 노래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올라운더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랩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사실 랩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좀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편이에요. 네. 멋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칠킬 나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그 노래 들어봐야죠. 레드벨벳 칠킬.
레드벨벳 7킬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해메코 노래 안무 난 챌린지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아~ 이 슬기 씨 무대를 모니터링 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어 우리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감탄했던 적도 있어요. 일단 시작이 일단으로 시작되네요. 네,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우리의 미모가 폭력적이다. 잘 써먹는다. 잘 써먹다. 잘 써먹었죠. 잘 써먹었다. 네. 아. 근데 진짜 컷이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갈수록 그러니까 멤버들의 이제 미모가 너무 예쁘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되게 멤버로서 뿌듯한 거예요. 그런 또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네. 아니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그룹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딱 오자마자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것도 맞아, 되게 맞아요.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맞추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는 아 내가 여기가 조금 멀구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멋있어. PR로. PR로. 프로페셔널해 정말. 정말 네. 프로다 프로. 아니 우리 또 닉네임 우쪽님의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웬디 씨가 6페이지에 있는 우쪽님의 사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우리 어떡하냐 진짜. 7킬 후렴구 들을 때마다 너무 황홀해서 눈물이 난다. 다섯 명 목소리 겹쳐질 때마다 극락 간다. 잘 있어요 세상아. 오, 그러셨습니다. 웬디님 저 서준 엄마 온 줄 알았어요. 어머 기절이야. 기절이야 진짜. 상시적으로 기절이야 정말. 제가 그 서준만 씨 우리 세미 씨 개그우먼 세미 씨랑 촬영을 하잖아요. 네. 저도 보통 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런 텐션이 전 세미 씨랑 촬영을 하고 낮잠을 꼭 자야 돼. 너무 잘하세요. 기절이야 진짜. 역시 우리 웬디 씨도 한 텐션 하십니다. 다섯 명의 목소리가 겹칠 때마다 극락한다. 그래 맞아. 이 레드벨벳의 매력이 진짜 이 뭐 이 다섯 명 오롯이 이 다섯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네. 그때 뭔가 막 진짜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이게 레드벨벳이다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사실. 네. 진짜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다섯 명 다 같이 있을 때 이게 약간 패스트리 화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궁금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따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오늘은 가광초대에서 7킬로 돌아온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화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궁금해요. 녹음할 때 그럼 어떻게 다섯 분 다 같이 들어가서 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명씩 들어가서 하고 그걸 붙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전혀 뭐 저기 지식이 없어서. 어때요 슬기 씨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우선은 이제 각자 녹음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화음 같은 이제 파트들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막 녹음도 하고 그 현장에서 바뀌는 화음들도 있을 때도 있고요. 우와. 저도 그렇게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멤버들의 목소리가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조금 소름 돋아요. 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 이게 예리 목소리구나. 아, 이게 아이린 목소리. 막 이런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너무 생 대낮이라 죄송하지만 우리 다섯 번 다 같이 화음 한번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후렴을 불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후렴. 패스트리 화음. 후렴을 부르는데 여기에는 화음이 있진 않고. 아, 그럼 화음 있는 부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화음 있는 부분이. 네. 화음이 자기 파트는 자기가 쌓아가지고.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면은 사비를 다 같이 부르는 거. 좋아요, 좋아요. 후렴구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좋습니다. 와라치키. 와라치. 5, 4, 3, 4 What a chicken I know you will Bring me lightning Like a winner 여기서 널 기다려 Happy ending으로 What a chicken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생낮에 부탁드리기 죄송한데 고마워요. 아, 여러분 아닙니다. 땡큐입니다. KBS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웬디씨 네 1주년 축하드려요. 네? 1주년 1주년 1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웬디씨? 아니요. 웬디씨의 라디오 출근길 사진이 화제가 됐던 그날입니다. 네. 기사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누가 봐도 저녁은 누가 봐도 아유. 저녁은 키토 네. 김밥.
뭐. 아 이거 압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뭐예요? 웬디 씨가 네. 볼 하트를 하고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스웨터에 상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러비들이 너무 사랑하는 상추 사진이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네. 어머나, 제가 오늘 상추를 깜빡했네요. 오늘 깜빡하셨어요. 없이.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나는 그 출근길 사진도 아~ 너무 재밌어요. 웬디 씨 출근길 사진 중에 여기 허벅지 쪽에 땡초 김밥 아!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읍시. 네, 아, 그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 나 오늘 뭐 입지 할 때 우리 아, 웬디 씨의 뭐 사복 사진을 사복 사진을 보려고 맞아요, 많이 참고하시는데 네. 땡초 김밥과 여기 스웨터에 상추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서 네. 아니 어때 웬디 씨 어때요? 나의 이런 귀여운 허당미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액세서리가 요새 좀 뭐 할 게 없다 했을 때 그런 걸로 좀 포인트를 아. 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정말 몰랐어요. 상추로. 아니 정말 좀 몰랐고 아니 근데 내리기 전에 약간 한 번씩 체크했거든요. 네.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뛰어가는데도 그게 안 떨어졌을까? 바람이 휘날리는데도 왜 그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웬디 씨가 이날 뭐 먹었는지를 스웨터를 보면 아. 알 수 있다라는 막 우리 팬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일주일은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이런 없어. 허당미가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리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 멤버들의 허당미 뭐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이 씨 허당미 슬쩍 있나요? 허당미 고민. 아 일할 때는 되게 PRO 제이라서 아~ 계획적인데 또 일상에서는 되게 뭔가 즉흥적이에요. 네 그냥 허당미 허당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런가 보다. 일할 때는 되게 딱 이렇게 PR로 프로처럼 아. 따라락 하고 쉴 때는 그냥 온전히 쉬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약간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동굴 속으로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럼 웬디 씨의 허당미도 살짝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상추 허당미 이런 거 상추 이런 거 이런 거 슬기 씨는 슬기 씨 허당미 슬기 언니 말 슬기 언니는... 실수를 많이 해요. 아, 맞아요. 아 진짜? 네. 뭐 앨범 소개나 뭐 이런 걸 때 약간 좀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아이린 씨는 어때요? 아이린 씨의 허당미. 주연 언니도 허당미가 있어요? 네. 오 어떨 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히 어떨 때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왠지 막 빨대를 이렇게 그런 그 버블티 같은 네. 음료 먹을 때 뭔가 되게 귀여운 거 많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길을 못 찾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약간 방향감 네. 맞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이렇게 다 귀여운 한 가지씩 허당미가 있으시고 저희 실시간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박솔님의 문자 우리 슬기 씨 읽어주세요. 이번 7킬 챌린지가 이번 7킬 챌린지가 어제 조이랑 웬디 올라온 거랑 깜짝 등장 챌린지 등 너무 재밌고 다양해서 좋은데 맞아. 넘치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누군가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아이린 씨가 되게 하얀색 쌀알 쌀알처럼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대기실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이 씨가 다 와가지고 슬기 씨랑 같이 와서 막 기습 챌린지를 했잖아요. 네. 아이린 씨 깜짝 안 놀랐어요. 진짜 기습이었어요? 네, 저 그 대기실에 사실 그 신호가 안 터져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실만 나오면 이제 신호가 터져서 핸드폰이 돼가지고 어머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이랑 슬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쌀알 누나. 네, 당연히 대기실로 들어가겠거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들어가길래 뭐야 근데 막 노래 나오지? 카메라 찍고 있지? 그냥 자동적으로 몸은 움직이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몸은 움직이는데 이 표정은 지금 얘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콧구멍이랑 다 벌레져 있어. 뭐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표정이 너무 진짜 뭐야? 진짜 뭔데 표정이었어요. 뭔데? 진짜 찐 표정이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근데 또 약간 자본주의 허리가 그러니까 맞아요. 맞추고 있는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딱딱
맞으면서 또 그게 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저희 가요광장에서도요, 게스트분들 챌린지 모으니까, 오늘 레드벨벳 아까 챌린지 촬영 살짝쿵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쿨 유튜브 FM 채널에 들어가시면, 우리 또 레드벨벳 분들이 챌린지를 또 해주셨어요. 그것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레드벨벳 에게 KBS 돈으로 생색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었지요.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요거 조금 손 느낌 괜찮으신 분 있어요? 뭐 가위바위보로 조이 씨가 뽑겠습니다. 조이 씨가 뽑은 행운의 번호는요? 몇 번? 6! 아! 오늘의 숫자 6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6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되니 문자로만 받을게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100원,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분 앞으로 온 문자들 읽어드릴게요. 김민지님의 문자 우리 예리씨 한번 읽어주세요. 조이 언니, 요즘 활동이라 바쁠 텐데 활동 끝나고 쉴 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바쁘고 힘들 텐데 몸 꼭 따뜻하게 하고 밥 잘 먹고 다녀요. 울 수영이 1g도 놓칠 수 없어. 사랑해요. 언니. 어때요? 네. 진짜 활동 끝나고 이제 또 어쨌든 쉬는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때 뭐 계획한 게 있어요? 제가 요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타입이어서 운동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도 네, 오히려 맞아. 운동을 안 하면 텐션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축 처지고 맞아요. 막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운동 요즘 어떤 운동 하세요? 뭐 필라테스나? 저 다이로토닉 좋아 좋아. 나랑 비슷한 게 많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라디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자이로토닉이라고 이제 필라테스랑 약간 비슷한 네. 건데 뭐 이렇게 뭘 그 대형 트럭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을 크게 돌리는. 약간 저는 걸 것보다는 좀 몸 그 체형 교정 위주로. 저도 약간 쇠질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캄다운된 네. 운동을 좋아해요. 이제 일할 때는 막 뭐 저희가 막 와! 막 깨발랄하게 다니니까 운동할 때만큼 약간 캄한 운동이 또 맞더라고요. 자이로토닉 또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침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 호흡법도 힘들고 네. 쉽지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동역장님의 문자 우리 조이씨 읽어주세요. 슬기님은 혼자 여기저기 아주 잘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돈가스집 가셨나요? 제가 슬기님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긴가민가 하긴 한데 돈가스집에서 봤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이런 목격담이 또 올라왔네요. 맞나요? 슬기님 맞아요? 자꾸 이런 목격담이 뜨는데 네.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돈가스 집에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왔고. 네. 근데 슬기 씨 인별그램 보면 정말 잘 다니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딘가에 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은 제가 어디선가 혼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가끔 벤치에 앉아서 그 뭐 친구분과 빵 먹고 막 이런 예리가 목격했어요. 예리 씨가 발견한 거 막. 그러니까 어디선가 여러분 우리 슬기 씨를 볼 수 있으니 두 눈 크게 뜨고 필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양인영님의 문자 우리 웬디 씨 읽어주세요. 아이린 언니가 뮤비와 음악 방송에서 착용해서 쌀알 주연이라는 별명을 만든 흰색 바라끝바라가 바라끝 아 바라끝 바라끝바라 바라끝 바라끝 직분절대에서 리허설 중인 거 아시나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주연 이번 활동도 레전드 찍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찍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바라클라바 같은 거 딱 쓰고 나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나 너무 쌀알 같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 척했나? 진짜 이거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거를 진짜? 하느냐 마느냐로 엄청 고민했어요. 정말 다 물어봐서 다. 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그
약간 안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다 라고 말하셨던 스태프분들이 하는 게 하길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맞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데뷔한 2, 3년 차면은 해야지 이러고 딱 했을 것 같은데 한 10년 차 되니까 조금 너무 오바하나? 고민이 되고 그치만 예뻤어. 그니까 쌀알 주연 또 탄생했고 맞아. 너무 좋네요. 5301님의 문자 우리 슬기 씨 읽어주세요. 네, 레드벨벳님들 뮤직비디오 찍으셨을 때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셨나요?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뮤비를 보면서 추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맞아요. 좀 추워 보이는 곳이 많아서 고생했겠다. 근데 고생한 만큼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땠어요? 우리 조이 씨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연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리랑 웬디 언니가 짝꿍으로 페어 연기를 하는데 이제 웬디 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리가 쳐다보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무미건조하게 쳐다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웬디 언니가 감정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대비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리 씨가 약간 눈이 살짝 말눈광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평온하고 사람이 평온하고 네. 언니 왜 울어? 이 눈빛이 아니라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말눈광 느낌이 있는데 예리 씨 감정 잡기 어때? 괜찮았어요? 최선을 다했고요. 네, 옆에서 계속 웃어가지고 또. 맞아, 맞아. 약간, 이 언니 뭐 하는 거야? 이 언니 왜 연기하지? 약간, 연기하고 있는 거야? 내 앞에서? 아니야. 진취이다, 진취이다. 저는 해명을 하자면, 네. 저 뒤에 이제, 백으로 걸리니까, 감독님이 그냥, 서 있으라고 하는데 너무 정말 서 있기만 힘든 거예요. 그 제가 그 앞에서 멤버의 눈물 연기를 보니까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맞아요. 뭔가 가장 들고. 가족 같은 사람이 되게 비즈니스 하는 거 보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 너무 좋다. 또 서로 놀리고 막 장난치고. 근데 그게 또 레드벨벳의 매력이에요. 그럼 막 놀리고 장난치고 맞아요. 이런 케미가. 닉네임 호경님의 문자 우리 아이린 씨 읽어주세요. 네, 레드벨벳의 최애 수록곡이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언니들. 궁금하다. 왜냐면 이번에 사실 10곡이 탄생을 맞아요. 했고 또 사실 보면은 요즘에 그렇게 곡수 많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작업도 엄청 많이 한 거고. 그쵸, 그쵸. 네. 어때요? 웬디 씨가 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수록곡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앨범을 다 좋아해가지고서 뭐 언더워터도 좋아하고 뭐 Will I Ever See You Again도 좋고 뭐 Wings 아이스커피 풍경화 풍경화 솔직히 저희가 약간 수록곡 맛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맞아 맞아 다 좋아서 그러면은 요즘처럼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좀 날씨 다시 좋아졌잖아요. 그때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있다면 슬기씨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날씨에는 아이스커피? 하 네 되게 겨울 노래 같아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스커피 또 딱 지금 계절이랑 좋다고 하니까 또 한번 다 같이 들어주세요. 4456님의 문자 레드벨벳 멤버들과 은진님 꼭 7킬 챌린지 해줬어요. 어렵던데. 잘하실 것 같아요. 춤 잘 추시니까. 어렵던데요. 어머, 하실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워낙 잘하시니까. 네. 이따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475님께서 2014년 데뷔한 그때 나에게 한마디씩 한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은가요? 나 이런 거나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돼. 2014년 저도 어쨌든 데뷔 동기니까. 2014년 데뷔한 나에게 지금 너무 갑자기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맞아 이런 것도 진지해지고 진지해져 맞아요 그냥 이제 계속해서 계속 많은 사랑을 받을 거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활동해라 이런 얘기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DJ도 못하는 마무리를
슬기 씨가 또 해줬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조공 이벤트 당첨자 명단 나왔네요. 0688님의 사연을요 슬기 씨 소개해 주시고 다른 당첨자 번호도 우리 아린 씨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88님. 네, 저도 레드벨벳과 데뷔 동기예요. 14년도에 입사한 10년차 직장인 러비입니다. 오. 오, 요즘 7킬 앨범 매일매일 들어요. 건강하게 활동 많이 해주세요. 러비들 스밍하자. 오. 네, 0688님을 포함해서요. 네, 7966님, 3638님, 4063님, 7526님, 3446님, 8436님, 6849님, 6567님, 1762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레드벨벳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 벌써요? 아니 시간이 진짜 와 진짜 금방 가네요. 너무 아쉽네. 네. 시간 너무 빠르다. 다음에 또 앨범 내신다면 또 놀러와 주시고 네. 뭐 드라마나 영화 모든 활동을 하신다면 또 놀러와 주세요. 자주자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예리 씨부터 짧게 한 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단체로 라디오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인데 이렇게 아 죄송해요. 목이 메이는 봐요. 네, 이렇게 정규 앨범 나와서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이 씨. 저도 오랜만에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옛날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막 이때도 생각나고 아. 그리고 언니를 이렇게 처음 보는데 저 진짜 팬이었거든요. 아! 연말 조이 사랑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웬디 씨? 네,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인데 저희 또 떨릴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또 만들어 주시고 진짜 수다 떨면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데뷔 동기잖아요. 또 데뷔 동기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행복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슬기 씨 어떠셨어요? 아유, 짧아서 아쉬워요. 아, 진짜. 근데 언니를 처음 뵙는 건데, 그러니까 초면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나도 맨날 뭐. 나도 맨날 보니까 네, 뭔가 너무 편안하게 느낌이.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진짜 오늘 처음 뵀는데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온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7킬 한 번 더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